오늘 교육할 거는요, 처음 들어오신 분도 있고, 지난 교육 들으신 분도 있으셨는데, 처음 들어온 분도 계셔가지고, 에이전트 설치하시는 거좀 가이드를 좀 드릴게요. 에이전트 설치하려고 하시면, 이제 저희 프로그램 뭐 가입을 다 해주셨을 텐데, 그 로그인 하시게 되시면, 저희 다운로드 센터라고 맨 상위에 있습니다. 이제 다운로드 센터 누르시게 되시면 맨 하위로 내려가게 되시고, 보시면 PC 에이전트라고 해서 카운터 수집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파일이랑 뭐 설치 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천천히 이제 읽어보시고, 오늘 교육 받으신 거 보시고, 본 다음에 이제 기억이 좀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와서 가이드 보시고 천천히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 사용자도 있으실 거예요. 네. 기존 사용하시는 분은 에이전트 설치는 아마 하실 수 있으실 거고, 설치하고 나서 거래처 변경하는 거라던가, 설치할 때그 거래처 번호 입력 안 하고 했었을 때 거래처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운로드 센터 가시게 되시면요, 파일이 다운이 될 거예요. 압축된 파일이요. 다운로드 파일, 압축된 파일, PC 에이전트 파일로 해서 RG 파일이 다운이 될 거고요. 이제 파일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TMBOX MPS 저희 이제 프로그램 파일이라고 있고요. 윈도우 데스크탑이라고 해서 .NET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윈도우 업데이트를 자주 하시게 되시면 .NET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셔도 되시고요. 만약에 윈도우 업데이트를 잘안 하시는 경우에는 메시지가 줄 거예요. .NET 다운하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먼저 다운을 받아주시면 되거든요. 메시지를 어떻게 주냐면요, 이렇게 메시지가 줄 거예요. 저희 에이전트 그 MPS 그 에이전트 설치할 때 이렇게 단내게 막 문자 생기면 다운 받으라고 메시지가 뜨게 되면 아니요 눌러 주시고, 아까 뜬그 저희 단내 그 버전에 맞는 걸 저희가 압축을 시켜 놨거든요. 요거 먼저 다운을 받아 주시고, 두 번째로 TMBOX 프로그램 설치해 주시면 되세요. 저는 단넷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기 때문에 TMBOX 파일부터 먼저 설치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냥 다음 눌러주시면 되고, 어려움이 없어요. 모든 사람으로 해서 다음 눌러주시면 되시고, 다 다음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찾기 하시면 저희 프로그램이 이게 실행이 될 거예요. 지금 최신 버전이 3.0 버전인 거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 임대업체 번호라고 있어요. 로그인하실 때 임대업체 번호라고 있는 거는 저희 홈페이지 가입하시게 되시면 부여받는 번호 있어요. 하실 때 입력하시는 100으로 된 번호 있거든요. 그 번호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저는 테스트 아이디 넣어주시고, 아이디는 개인적으로 만드신 아이디 넣어주시면 되세요. 네네네. 거래처 번호를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어요. 거래처 번호라는 거는 저희 홈페이지 로그인 하시게 되시면 이제 거래처 등록을 하실 거예요. 지난번 강의 때 아마 거래처 등록하는 가이드 드렸는데,
거래처 등록을 하시게 되시면 거래처 번호가 부여가 되거든요. 거래처 등록하는 거는 저번에 이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 거래처 임시 방문하시게 될 때는 거래처 명만 임시로 등록을 해도 거래처 번호가 생성이 되거든요. 저는 지금 테스트를 한번 만들게요. 해서 등록을 하시게 되시면, 제 이름으로 된 거래처가 생성이 됐고, 그 거래처 번호가 생성이 됐거든요. 이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거래처 번호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설치 장소는 뭐 기재를 하셔도 되시고, 뭐 주소나 상호나 붙여주시면 되세요. 처음에는 한글이 안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갖다 붙여주시면 되세요. 되시게 되고, 저희 이제 프린터 추가하시게 될 텐데, 프린터 추가하는 건 네트워크 프린터 추가 들어오셔서 추가하시면 되시고, 자동 검색을 하게 되면 현재 네트워크망에 등록되어 있는 프린터들이 다 검색이 될 거고요. IP를 아시면 해당 여기다가 IP를 넣어주시면 찾기가 가능하거든요. 저는 자동 검색으로 좀 사용을 할게요. 자동 검색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될수 있기는 하세요. IP를 아시면 IP를 넣어주시는 게 좋으세요. 저희는 앱손 거가 있기 때문에 앱손 거. 이 추가 눌러주시면 끝이고요. 정상적으로 지금 모니터링 되는지 확인하려고 하면 더블 클릭하시게 되시면 이제 용지라던가 지금 사용 카운터라던가 잔량이 지금 이제 확인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지금 토너 잔량이랑 지금 카운터 확인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거래처 번호가 이게 잘못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지금 다르죠? 이런 경우에는 제가 한번 이 번호로 설치를 이 PC에서 했기 때문에 거래처 번호가 예전 번호로 좀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요거를 확인해 주시고, 가끔 이제 안 들어와 있다고 이제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제 거래처 원장을 바꿨는데, 그럼 거래처 번호가 새로 생성이 됐을 텐데, 바뀐 거를 그대로 넣어버리게 되시면, 이게 안 들어가고 그전 있는 번호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번호를 긁어서, 장치가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방금 제 자리거든요. 얘를 거래처 변경을 할게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시면 총미양이라는 곳에 처음 들어오신 분도 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냥 거래처에다가 그냥 치면 거래처 검색 원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래처 관리 들어오시면 여기서도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모니터링이라는 이 메뉴가 있어요. 거기서 프린터 보시면 카운터 수집되는 것들 지금 확인 가능하거든요.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프린터 사용 예약하시면 카운터 확인 가능하고 잔량도 확인하는 거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로그인 하시게 되시면 로그인 화면에서도 다운로드 센터가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 화면 클릭을 주시면 다운로드 센터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 설치 가이드 보시고 다운로드 파일 받아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사항 있을까? 잘 들리셨나요? 혹시요? 네, 다시 현장 방문하실 때요. 저희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을 시키셔야 될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프로그램 다시 설치하지 마시고 들어가시게 되면 파일 보면 C 드라이브 들어가셔가지고요.
프로그램 파일 들어가시고 그 내려오시게 되면 틴텍 CNC라는 파일이 있어요. 파일 클릭을 해주시고 TN박스 MPS 앱 누르시고 그다음에 A로 시작되는 거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저희 아까 에이전트 다시 실행시킬 수가 있거든요. 요거 다시 로그인하셔가지고 지우실 거 지우시고 접속되는 거 확인해 주시고 프린터 추가해 주실 거 추가해 주시면 되세요. 모르시고 이제 재설치하시려고 하면은 또 프로그램 이미 파일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헤매시는 분들도 있고 문의해 주신 분도 많으셨는데 이렇게 재실행해 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이제 사업자명이 바뀌거나 사업자가 바뀌어가지고 해당 장치 모니터링이 된 거를 사업자를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모니터링은 이제 송미향이라는 곳에서 아직 모니터링이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로 거래처가 변경이 되었고 그전 데이터는 유지하고 싶고 아니면 잘못 연결을 할 수도 있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이제 모니터링을 바꿔줘야 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 전에 모니터링 된거 들어오셔가지고 장치에 들어오셔서 이 장치를 거래처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모니터링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장치를 변경을 해서 해당 연결된 거를 옮겨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장치 들어오셔서 클릭 시리얼 번호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거래처 변경이라고 있어요. 거래처 연결해지는 저는 웬만하면 지양하지 않아요. 거래처 연결해지하게 되면은 모니터링 됐던 게다 떨어져 나가요. 해지했다가 다시 연결하게 되면 모니터링 됐던 부분들이 다 따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거래처 변경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처 변경 누르시고 그다음에 복기 누르셔가지고 변경할 거래처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주시고 선택을 해주시고 거래처 변경 눌러주시면 지금 장치 떨어진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프린터도 같이 있던 것들이 떨어진 것들이 보여지실 거예요. 보면은 프린터만 따로 옮기는 게 아니라 해당 장치에 있는 게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세요. 가끔 이 프린터만 옮기고 싶으신데라고 하시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해당 PC에 연결된 프린터는 같이 따라가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아까 제가 새로 만들었던 주식회사 송미향이라는 곳에 모니터링 가면 옮겨진 거 보이시죠? 만약에 이제 필요 없는 데이터 있으시면은 그냥 삭제 처리해 주시면 되세요. 뭐 먼저 끊긴 것들이 있으면 삭제 처리해 주시면 되시고 만약에 내가 모니터링 안 하는 거라고면 해지 처리해 주시면 되시고 삭제 처리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설치하시고 나시면 거래처 연결 다 되어 있는데 추가로 프린터 설치하신 경우들이 있으세요? 아니면은 현장 AS 갔다가 뭐 IP를 변경해 주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카운터가 수집이 안 되거나 아니면 모델을 추가해 주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까처럼 저희 경로로 들어가셔가지고 재실행을 해 주셔가지고 IP가 바뀌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IP가 파악됐으면은 재실행하셔서 네트워크 추가해 주시는 방법도 있고 그냥 현장이 바빠서 그냥 나오시게 되시면요. 되시면 저희 시리얼 번호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정상적으로 저희 에이전트가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고 있으면 접속일자가 최신 시간이거든요. 접속일자가 최신으로 구동이 되는 거 확인하시고 시리얼 번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등록된 프린터 목록이 있고 검색된 프린터 목록, 삭제된 프린터 목록, 뭐 퇴근 장치 명령 이렇게 항목들이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중간에 프린터를 추가하시게 되셨으면 프린터 검색을 하시게 되시면 한 5분,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정상적이고 뭐 크게 문제가 없으면 5분에서 뭐 10분 이내에 프린터를 갖고 와야 프린트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프린터 검색이 되면
그 검색된 프린터를 등록할 수 있는 이제 플러스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된 거 확인해 주시고 플러스 버튼 누르셔가지고 모니터링 되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만약에 이 모델이 뭔가 카운터 수집이 안 됐거나 아니면 IP가 바뀌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모니터링 요청이나 프린터 검색이 아닌 해제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IP가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뭐 정상적으로 카운터 수집이 안될 수도 있어. 뭐 크게 큰 경우는 아니기는 하지만 데이터 송수신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경우에야 뭐 일주일 내내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뭐 컴퓨터라든가 PC를 안 끄고 가시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잘안 되는 경우도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고객이 컴퓨터라던가, 아니 컴퓨터가 아니라 복사기를 껐다 켜주는 게 제일 최상이기는 한데 전화하고 이런 게 번거로우시니 해지를 하셨다가 프린터 검색을 하셔가지고 재차 정상적인 IP로 된 모델을 새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추가를 해주시면 되세요. 제 매뉴얼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번 자료가 여기 프린터 검색을 하시게 되시면 아까 검색된 프린터 목록에 이제 모델이 검색이 될 거예요. 이렇게요. 빠르면 5분, 10분 이내에 되고 이제 길면 1시간까지 소요가 될수 있어요. 아까 접속 시간 최신일 때는 그만큼 빨리 되긴 하지만 뭐 컴퓨터 꺼져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뭐 소요가 오래 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검색된 프린터에서 검색이 되실 거고 검색이 된 거를 등록을 하시는데도 조금 5분 정도 소요가 되세요. 그래서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그것도 모니터링이 다시 가능한다 한 점이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현장 나가시게 되시면 아까 거래처 번호 없이 이제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거래처 급하게 이제 아직 저희 프로그램이 좀 익숙하신 이제 사용자들은 이제 거래처 등록이라던가 모바일 앱을 사용을 안 하시는 경우에는 에이전트 설치하시기도 급한 이제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현장 주소라던가 상호만 적어놓고 나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설치는 일단 하신 거니까 프린터 가시게 되시면 장치 현황이라고 있어요. 그렇게 장치 현황이라고 보시면 거래처 없음이라고 뜨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설치하신 거냐면 에이전트 아까 설치하실 때 아까 설치하실 때 거래처 번호가 여기 해당 거래처 있으면 아까 저희 등록을 하면 거래처 번호가 생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래처 번호를 안 넣고 이제 설치하고 나왔을 때는 거래처 없음으로 뜨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해당 거래처 없음 보시고 설치 위치 기재한 거 사항을 보시고 나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거래처 연결이라고 있어요. 연결이란 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아까랑 동일한 방법으로 돋보기 찾으셔가지고 누르셔가지고 클릭하셔서 연결하게 되면은 송미향이라는 거래처 없음에서 송미향이라는 거래처로 등록이 되셨을 거고 거래처 번호를 모르고 실수로 잘못 넣을 수도 있어요. 그 현장 그 번호가 뭐한 자리라도 틀리면 안 간다던가 다른 업체로 들어간다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막 몰랐다라고 하시면 장치 검색하셔도 검색이 되고요. 만약에 이 장치도 못 보고 나오셨어요. 예를 들어요. 그럼 대부분 그 프린터 시리얼 번호를 아시더라고요. 그러면 모니터링 현황 가셔서 00054 누르시게 되면 이 모니터링 되는 게 어디에 어느 거래처에 붙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클릭을 해주셔가지고 거래처 없음으로 되어 있으면 거래처 연결을 해주신다든가, 거래처 번호를 잘못 입력을 하신 것 같다고 하시면, 장치 들어가셔가지고, 아까처럼 거래처 변경을 다시 해주시면